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최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제는 약간 추움이 살짝 물러서고 따뜻함이 다가오는 시기가 됐어요. 근데 그 봄이 되면 계절이 막 수시로 바뀌고 기온도 수시로 바뀌는 틈에 내 피부는 적응할 날이 없죠.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그 반복되는 기온 속에서 건조해지는 내 피부를 한껏 더 다 보듬어줄 수 있는 오늘 제품 알려드릴게요. 네, 동아맘님 무궁화 선물을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방송하는 이제 제품이 각질 스크럽제예요. 근데 지금 이 제품은요, 연예인 이시영 씨가 썼다고 해서 훨씬 더 유명해진 제품인데 저도 궁금해서 후기를 찾아봤더니 거의 3천 몇 개가 되는 후기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이 나이뉴시스 라이스 이제 폴 뭐지? 라이스, 그러니까 쌀 겨로 만들어진 각질 제거제인데 그 왜 우리 이제 피부 조금 환하게 하려면 쌀뜨물로 뭐 세수하라 그러면 얼굴이 좀 환해진다, 또는 쌀겨로 각질 제거해라 그러면 얼굴 조금 더 뽀샤시해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성분이 쏙 오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난 후에 되게 만족감이 높아서 많은 분들이 사용 후기를 굉장히 좋게 써주시고 그리고 입소문을 타서 정말 많은 후기가 있는 제품이에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참 기대를 하면서 왔는데 과연 어떤 각질 제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원래는 저도 얼굴 제거를 좀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얼굴 각질 제거를 어제 했어요. 그래서 아, 오늘까지 하면은 약간 너무 피부가 약간 예민해지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냥 손에다가 화장품 좀 그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지워지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펄감이 들어간 섀도우나 펄감이 들어간 립스틱 계열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왜 우리가 클렌징을 정말 오일 클렌징이나 아니면 또는 뭐 워터 클렌징 등등등등 많이 하셔도 그 펄감의 가루들 있잖아요. 그 미세한 입자 가루는 아무리 오일로 문질러도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각질 제거를 한 번 더 덮어주시면 그 펄감이 떨어져 나가고요. 특히나 입술 부분에 있던 그 립스틱 잔여물 있죠. 그게 그 제거를 하면 보통 이런데 얼굴에 제거를 하면 저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와요. 근데 립스틱 같은 잔여물이 있는 입술에 각질 제거를 하게 되면 분홍색, 빨간색으로 각질 제거가 이제 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색깔이 묻혀져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동아맘님은 또 어떤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각질 제거를 하게 되면 아, 내가 진짜 클렌징을 제대로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거든요. 주원맘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많은 이제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오늘 제가 하는 제품은 바로 각질 제거제예요. 근데 이 각질 제거제가 좀 더 특이한 이유는 쌀겨 추출물이 가득 들어갔습니다. 벼의 영양분이 원래 95%가 쌀겨에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쌀겨 추출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순하고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방부제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보관이 오히려 약간 단점이 있다면, 이 제품의 단점이 있다면 보관이 조금 욕실에서 하기 어려운 점?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물기 많고 습기 많은 욕실을 그냥 아무데나 던져둬도 내가 몇 년, 천년 만년 사용할 수 있는 각질 제거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말이 안 나오지? 각질 제거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욕실에 계속 뒀어. 습기도 있어. 근데 그 습기, 곰팡이 피기 쉬운 그 욕실에 각질 제거제가 이제 천년만년 내 얼굴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방부제가 많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 뭐 화장대나 또는 욕실 들어가기 전 입구에다가 두시고 각질 제거를 오늘 해야겠다 하실 때 딱 들어가서 사용하시면 돼요. 주원맘님께서 천연 성분이라 더 좋은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이 제품이 천연 성분, 그러니까 방부제가 거의 안 들어가 있고 그 쌀겨 추출물이 가득 들어가 있어서 연예인분들 뭐 스테판이나 이시영 씨 또는 뷰티 프로그램에도 한번 소개가 됐었고 많은 분들이 진짜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어요. 도리스 K, 도리스 키, 뭐라고 읽어야 되죠? K? 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크럽인데 자극이 없나 봐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스크럽이 쌀겨 추출물로 되어 있어요. 왜 우리 쌀뜨물로 세수하면 얼굴 막 환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막 쌀뜨물 일부러 남겨두고 그랬었는데 그 쌀겨 추출물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